알라미고 해방군의 리세공 그리고 라우반공. 이 자리를 빌어 알라미고가 에오르제아 도시 군사 동맹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니라. 나나모님, 저를 비롯해 알라미고의 동지들은 동맹군 전우들과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엔 새로운 전우가 한 명 더 있죠. 리진 가문의 키엔이다. 이 자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 로마의 군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새벽의 일원들도 산크레드공, 야시톨레공, 알리제공, 그리고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힘을 써준 영웅, 그대들의 협력을 얻을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예전 울다아 왕궁에서 만난 이후로 처음인 것 같구나. 그날 한쪽 팔을 잃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렇게 알라미고를 이끄는 입장이 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너와 유기리와 함께 날 어둠에서 구해준 건 알피노공이었다. 그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유감이다. 나 역시 몇 번이나 알피노가 구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그의 뜻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싶어. 알피노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래, 그럼 옛날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미래 얘기를 하자꾸나. 동방지역의 현 상황을 말해주겠느냐? 제국의 강경정책에 변화가 생기면 언젠간 대화를 통한 평화협상도 가능하리라 기대했었습니다만. 제국은 별 수 없는 제국이란 뜻이군. 놈들이 작정하고 도마와 알라미고를 재침공한다면 우리 에오르제아 동맹군이 전력을 다해 저항한다 한들 여러모로 상황이 어려울 걸세. 몰려오는 조류의 흐름을 바꿀 순 없는 법. 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읽고 정확하게 돛을 조정한다면 흐름을 거슬러 배를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아가야 할 항로다. 지금은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 있는 흑막을 쳐야 할 때야.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아시엠 말이구나. 네, 저희 이슈거래대에서 일어났던 교황 토르당 칠세 폭주 사건도 원인을 따지자면 아시엔에게 야만신 소환의 비수를 전수받은 것이 발단이었죠. 각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야만신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암중 비약하고 있는 아시엔을 처치하지 않는 한 전쟁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아시엔을 칠 것인가. 제노스의 육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데 제국 영토에 잠입해 녀석에게 접근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아시엔을 친다는 방안에는 찬성이지만 직접적인 수단은 현실적이지 않아. 그렇다면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뭔가 생각이 있는 거군요. 들려주게. 아시엔에 대해서는 새벽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우리는 이 건에 관해선 귀공들의 의견을 가장 중시하기로 했네. 물론 그에 수반되는 위험 요소들도 이곳의 수장들과 이미 다 검토를 끝냈으니 염려 말게. 그렇다면 제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부마 닌자를 이용해 제국 내부에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황태자 제노스는 알라미고 탈환 때 이미 목숨을 잃었고 지금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육체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 자기 황제가 사람도 아닌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 제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 문제라 할 수 있지. 소문이 퍼진다면 다소의 혼란은 유도할 수 있겠군. 그런데 그런 황당한 얘기를 믿을까? 평상시라면 아무도 안 믿겠지. 하지만 제노스가 죽었다는 소문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예전에 한번 퍼진 적이 있어. 사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더 유리해지는 자들을 움직이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군. 그러고 보니 제국에선 초대 솔 황제가 죽고 난 뒤 황제 자리를 놓고 내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 싸움이 한창이었죠. 현 황제 바리스는 숙부와의 싸움에서 이겨 간다쪽 제국 황제의 왕관을 손에 넣었고 말입니다. 집안 싸움에 진절머리가 났던 바리스는 황제 자리에 앉자마자 장남 제노스를 황태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안입고게 보는 자들도 있단 얘기입니다. 제노스의 죽음과 그것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황제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이 덥석 물만한 솔깃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잘만 이용하면 다시 내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인가? 전 제국 영토에 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첩보전에 능한 자들을 보내준다면 잠입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제국의 식민지에는 도마에서 파견된 닌자들도 잠복하고 있다네.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다들 어떤가? 좋다. 상크레드군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지. 아시엔의 존재를 만천하에 알려 제국의 결속을 방해하겠다. 도마와 제국의 평화를 짓밟은 것도 제노스를 사칭한 아시엔의 계략이었지. 흑막을 없애버리면 평화의 싹이 다시 생겨날지도 모른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을 부추기는 아시엔을 없애지 않으면 평화로운 미래는 없단 얘기다. 국경 경비를 더 철저히 하면서 정보전에 도전하도록 하세요. 역사 바꿔야 한다. 지금 다시 재해의 때가 정체된 빛, 형체 없는 죽음이 퍼지려 한다. 두 파멸을 막을 자는 그대일지니, 그대일지니. 이봐! 왜 그러나? 어떤 목소리가 들려? 저게 간섭인가? 아니요, 그런 낌새는 없어요. 유구한 세월을 거쳐 지금 시공을 초월하라. 나에게 그 문을 열어라. 이제 끝난 건가요? 산크레드군! 아니, 이건... 산크레드님을 변실로 데려가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온 자를 포함해 치료사를 모아주세요. 지금 바로요!
산크레드님은 일단 별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맥박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의식은 아직. 고마워요. 그런데 어째서 산크레드만 의식을 잃은 걸까요? 일단 여러분들도 모두 진찰을 해보았습니다만 특별한 외상도 없고 독극물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원인이 뭔지는 전혀. 그러니 더 걱정이 되네.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산크레드의 상태를 봐주시겠어요?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리스. 그리고 카네님도. 산크레드님 덕분에 향후 방침이 결정되었는걸요. 이제 각국이 각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행안만 협의하면 돼요. 사소한 일들은 이제 우리한테 맡겨요. 게다가 새벽분들이 들으셨다는 그 알 수 없는 목소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 사건이에요. 자세한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와 알리제는 산크레드가 쓰러지기 직전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격렬하게 아팠고요. 당신도 같은 증상이었나요? 아니 또 앉아네. 나? 아니 셀콜. 목소리 뿐 아니라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야? 아마도 그것은 누군가가 불러냈기 때문에 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일어난 현상일 거예요. 불러냈다고요? 저도 산크레드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그의 육체엔 영혼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생명의 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산크레드님은 아시안의 빙이 된 적이 있어 에트리의 영향을 받기 쉬워졌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영혼에 어떤 간섭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불러냈다고 표현한 이유고요. 맙소사, 그럼 어디로 불려갔다는 거야? 유감이지만 정보가 너무 적어서 추측조차 할 수 없어요. 아, 이 시발년 자꾸 적고 싶은데. 평범한 자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리세,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산크레드의 간병을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야. 내가 새벽에서 나올 때 야슈톨라도 말했었잖아. 우리가 동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산크레드도 우리 동료인걸. 알라미고 해방군이 책임지고 간병할 테니 다들 진상규명에 힘을 쏟도록 해. 고마워요, 리세. 카네님 말씀대로 평범한 자가 한 짓은 아닐 거예요. 새벽을 노린 아시엔 측의 공격일 가능성도 있고요.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어.